That's what it's all about. 3년째 연애 중인 대학생 커플입니다. 남자친구는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는데요. 가기 전부터 나 군대 가면 기다려줄 거지? 너 안 기다리면 나 어떡하지? 라며 불안해하길래 항상 안심시켜줬고 군대에 있을 때도 열심히 챙겼습니다. 입대 초반에는 시간 날 때마다 전화하고 휴가 나오면 하루 종일 저만 만났던 사람이 갈수록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제대 직전에는 휴가 나온다는 말이 없었는데 남친 동기 인스타그램에 휴가 나와서 여행 간 사진이 올라왔다가 금방 삭제되었어요. 잘했다. 내가 얘기해봤어요. 알았어, 알았어. 반어법이야, 반어법. 알았어. 화가 나서 따졌더니 동기들끼리 편하게 보내고 싶어서 말 안 한 거다. 너가 알면 서운해할 것 같아서 그런 거지. 내가 뭐 거리낄 게 있어서 연락 안 한 게 아니야. 라며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. 거리낄 게 있는 거야, 일단은. 전역하고 나니 저를 만나는 횟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매일 친구 만나거나 PC방에 처박혀 있습니다. 전화하면 게임 중이야, 이따 전화할게 하고 끊어버리고 너 변했어, 서운해 라고 말했더니 뭘 또 변했대, 너야말로 안 이러던 애가 요즘 왜 그래 라는데 정말 실망스럽고 서운합니다. 헤어지자니 군대까지 기다려준 시간들이 아깝고 계속 사귀자니 변한 남친의 태도에 매일 상처받고 지치네요.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? 게임 할 수 있지, 할 수 있는데 게임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뭐 밥도 먹고 뭐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한 다음에 그래도 시간이 나오면 여자친구를 생각할 수도 있는. 그러니까 뭐 제일 마지막 수순의 마지막. 굉장히 여자친구가 느끼기에도 변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. 일단 이 사연만으로 봤을 때는 남자가 너무 양아치긴 하죠. 어쨌든 양아치. 여기 계신 모든 남자분들도 다 얘기할 걸요. 제가 이 사연에서 걸리는 거 하나는 휴가를 나왔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. 이렇게 너무 뻔뻔하게 나오는데 그럴 거면 애초에 걸리지 말아야지. 거짓말. 그러니까 그렇죠, 그렇죠. 일단은 걸리면 말아야 돼. 걸렸잖아. 제가 뭐 욕먹을 각오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. 네.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한 곳에 서 뭉쳐 있다 보면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어도 전외라는 게 생겨요. 가족보다 끈끈해지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. 그 2년 동안은. 그래서 야 우리 휴가 맞춰가지고 어디 놀러 갈까? 그 안에서 아 나는 여자친구를 만나야 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남자는 없을 거예요. 분위기가 있으니까. 그런 특수한 상황도 있다 이거죠.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. 근데 여자친구가 이해 못할 거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막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거 자체가 잘못됐죠. 아 근데 어쩔 수 없어. 내가 안 걸리면 될 거라고 단순하거든 남자는. 내가 이거 내가 안 걸리면은 이 얘기 이만 번 할까? 근데 걸렸잖아. 아니야, 난 안 걸렸어. 난강의 눈물. 와, 아니, 아니. 근데 나중에 접하자. 미안하다고! 형사님 미안해요. 형사님 죄송합니다. 여기까지 가는 거야, 이제. 근데 왜냐면 기다림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있잖아.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이 꽤 길다고. 맞아요. 6개월 만나다가도 헤어질 수 있고 무궁무진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기다려달라는 걸 계속 심어줬잖아요, 여자친구한테. 남자친구가 군 생활 중에 헤어졌어. 그럼 무조건 여자 탓을 해. 아, 얘가 더 기다렸구나라는 게 성립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야, 이게. 너 편하게 누구 만났으면 좋겠어. 그리고 저녁해서 아직도 내가 너를 원하고 네가 날 원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난 얘기하고 싶어요. 이게 좀 깔끔하고 그 선택은 여자가 그냥 나 그래도 너 사랑하니까 내가 기다려볼게. 그러면 고마워. 나도 나는, 노력할게. 깔끔할 것 같아. 각자의 선택인 거지. 이거는 그냥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인 거야. 그치. 그냥 휴가 나와도 보면 되고 자기의 시간도 있어야 되고 사연자도 왜 그런 게 있을까? 기다렸어. 그러면 남친과 몰랐을 때 어떤 보상 심리 같은. 내가 2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야 물 좀 떠와. 내가 2년 동안 기다렸는데 라면 좀 끓여봐. 이렇게 깔려버리면 안 되는 거야. 제가 봤을 때는 끝난 것 같아요. 관계가. 모든 남자들이 뭐 이렇다는 건 아닌데 만나고 계신 그분은 좀 개탈을 쓴 양아치인 것 같아요. 지금 패턴으로 보면은 뭔가 싸워. 왜 또 PC방이야? 왜 또 친구들이랑 술 먹어? 이렇게 해서 야 헤어져. 뭐 하는 거야 지금? 이러면서 정말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다니까. 이런 경우가 많아. 그러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준비 없이 카운터에 맞은 거야 그냥. 예, 그래서 이런 모습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노출될 때마다 준비를 하라고요. 뭐해? 뭐 술 먹어? 그러면 술 드세요? 이거 뭔가 만드는 거야 이 사람한테. 귀여운데? 이건 귀여운데? 그러니까 뭔가 흘리는 거야. 뭔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. 얘가 지금 예전 같지 않고 뭔가 그런 느낌을 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좀 와닿거든요. 이별은 뭐냐면 진짜 청약 놓듯이 천천히 준비해야 돼요. 한 달 정도 길게 플랜을 짜가지고 이날 헤어져야지. 그러고 헤어져 버리면은 얘만 이거 뭐야 이렇게 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. 그래서 뭔가 이별도 그러니까 이별의 준비를 이별의 준비를 나는 하시길 바라요.